요건 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는 제자 중에 남자애들이 미용기능사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. 근데 미용기능사를 우리는 동네에 이렇게 미용사가 미용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. 그래서 이건 뭐 스크럽을 개나 소나 다 붙는 줄 알아. 근데 절대 두 명이 가면 몇 명, 두 명이 가면 열 명이 가면 다섯 명 못 붙어요. 미용사 다섯 명만 붙어요. 제가 얘한테 우리 요 파워포인트를 최 선생님 통해서 보내드릴게요. 여기 가시면 미용기능사 합격 수리하고 두 아이가 미용사가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미용인과 체력이 상당해야 돼요. 이게 다리 서서 하고, 아니, 손목 관절염이 이런 게 많이 나죠. 관절염도 많고. 근데 얘네들 재미나게 살더라고요. 전혀 우리 ADHD 들어보셨어요? 네. ADHD의 특징은 상해형 대폭발 이클립스에 이끌리다. 생각하고 달리 ADHD 집중력이 없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집중력을 옮기지를 잘 못해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한번 빠지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집중한다고. 근데 ADHD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시간을 줘요.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이게 밥이 되니 국이 되니 그런 걱정이에요. 그러나 여기 보니까요 방법이 있지. 여행할 때도 하나뿐인 내 딴 이거는 고3아인데 이 녀석은 수업에서 50분이면 50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보통 45분 하고 5분 정도 쉬고 이러는데 내가 그때마다 선생님 저거 나무젓가락 칼로 깎는 게 취미생활인데요. 제가 이걸 좀 해도 되겠습니까? 남에게 피해 안 주는데 뭐 근데 칼 깎는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아요. 얘는 지 스스로 저한테 커밍아웃을 했어요. 우리 가족이 전부 다 ADHD예요.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. 뭔가? 그래서 그래 그럼 깎아라. 집에도 깎아놓은 거 있냐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. 이거 실제 목검이에요. 우리 어른의 관점에서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.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좋아요가 667명이에요. 제가 올린 영상이 모두 7,000개인데 얘 이 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많아 24만회. 그리고 댓글 천국이야. 특히 초등학생들 이 칼 사고 싶어서. 그렇다면 물론 얘는 점점 발전을 합니다. 하루하루 발전해서 컴퓨터 관련 공학과를 진학을 했어요. 제가 추천서도 써주고 또 자소서도 자기소개서도 제가 봐주고 그랬는데 그러나 얘가 만약에 이거 가지고 직업을 삼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? 어떠십니까? 이런 거는 굳이 대로변에 상점이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. 그럼 집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. 사진 찍어서. 여기
그 단어를 표현할 수 있어요. 저는 이 영상은 제가 만들어서 올려주고 조회수를 그러면 지독한 ADHD로 좀 본인 스스로 힘들어하는 애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애는 뭐가 성장할까요? 키, 성적, 자존감. 이게 이 자존감이 되는데 저는 신비로운 영향이라는 게 뭐냐면 전이력, 그 다른 데로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최고야, 슈퍼갑이야. 그러니까 이게 딱 자존감이라는 게 장착이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어려움을 뚫어, 막 사정없이 뚫어버려요. 그런 이야기. 다음 시간에 좀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그런 좀 더 실질적인 사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그 궁금하신 여기까지 오실 때는 뭔가 마음속에 좀 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.